자, 위텐츠 우리가 뭐뭐 하는 경향이 있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야. 오직 특별한 사람이 can make a big difference. 큰 어떤 차이점을 만든다. 큰 변화를 만든다. 이 말이죠. 세상에서 만들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just ordinary people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우리가 평범한 사람이니까 사람이라서. So, 그래서 changing the world. 그래서 changing이 동명사 주어네요. 동명사 주어니까 단수 이렇게 찾아가야 돼 이제 동사가 아, is someone else's job. 자, 세상을 바꾸는 것은 다른 누군가의 일이지 우리의 것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 여기서 보면 else's에서 apostrophe s 붙이면 이거는 이제 소유격이다라는 표현이잖아, 표시잖아, 그지? 그래서 요 자리에도 우리가 아니다 해서 us라고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소유격으로 소유되면서 ours 이렇게 적어줘야 이렇게 병렬이 되는 거지. 그지? ours 자리다. 자, 그러나 때때로 요구문은 사실 it takes 뭐 목적어 to 부정사에서 뭐 그런 구문이 있긴 있는데 굳이 그렇게 볼 필요는 없고 그냥 가져 진주어 이렇게 보시는 게 더 맞다. 그냥 뭐 고등부 과정에서는 여기 가져 자리고요. 그다음에 여기 진주어 자리잖아. 그래서 요 중간에 지금 as is의 원급 비교 자리 들어갔고요. 이 다른 사람의 삶에서 make a difference, 어떤 그런 차이점을 만드는 거, 변화를 주는 주는 것은 아 미안하다. 여기 아니고 여기잖아. 아 나 이런 거 잘못하면 희정이 눈치를 보게 되겠네. 아 미안해. 아, 투만 봤어. 야, 투메이커 진주였지. 그럼 왜 아무도 말을 안 해줘? 여기 진주죠. 그러니까 그 다른 사람들의 삶의 변화를 주는 것은 아이한테 이 연필을 주는 것만큼 작은 행동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개념이고 here이라는 부사가 문장 제일 앞에 왔네요. 그러면 is a true story에서 이거 지금 뭐다? 도치된 구문이다 이렇게 봐 주셔야 되겠지. About a young man. 여기 한 젊은이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 이렇게 되고요. 어떤 젊은입니까? Who has changed many children's lives? 그 주격 관계 대명사고. 주격 관계 대명사. 많은 아이들의 삶을 변화시킨 젊은이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있어요. 그죠? 그래서 현재형 시제로 쓰여졌어. 근데 이 현재까지 뭔가를 계속 해왔다라는 개념이잖아. 그래서 여기도 현재 완료형 시제로 쓰여졌다라는 것도 같이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전치랑 도치랑 뭐가 달라요? 전치? 네. 전치사는 말 그대로 이런 어떤 고급적인 무릎을 하다니. 전치사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명사 앞에 쓰는 품사다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하나의 품사가 전치사가 된 거고요. 그죠? 그래서 그 전치사는 게 of라든지 on이라든지 in이라든지 해서 명사 앞에 쓰게 되죠. 그래서 이게 전명구가 되는 거잖아. 도치라는 건 뭐냐면 도치는 바뀐다라는 뜻이야. 사실 개념이 얘랑 얘랑은 뭐 어떤 비교 대상은 아니야. 전치사구가 앞으로 나오면 도치가 돼요? 도치되는 것들이 몇 가지 종류가 있었죠. 여기서처럼 부사구가 앞에서 나왔을 때, 그 다음에 전치사구가 앞에 나왔을 때, 문장 제일 앞에, 원래 전치사구가 문장 제일 앞에 나올 수는 없잖아. 그 다음에 부정어구가 앞에 나왔을 때, 크게 보면 한 요 정도죠. 나머지는 도치되는 구문은 아니고, 요 정도가 앞에, 문장 앞에 나오면 도치가 된다라는 규칙 하나 있죠. 그 교과서 1과예요. 온라인 강의, 첫 번째 온라인 강의 할 때는 전치사구가 앞으로 나오고 도치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학교생이 하셨는데, 수정을 해서 다시 올라왔더니 그냥 전치사가 전치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뭐라고? 그냥 전치된 문장이다 이렇게 하셨어요. 무슨 말이지? 전치사가 문장 앞에 나와서 도치가 되었다. 그러니까 원래 설명이었는데 어떤 친구가 Q&A인가 그거 해서 그냥 전치되었다 이렇게 말하셨어요. 전치되었다. 전치되었다. 혹시 그 부분을 그 부분을 한번 보고 좀 캡처해서 보내줄 수 있으면 네. 톡방에 올려주면 쌤이 답글 답게. 그것도 뭐야? 그것도 뭐야? 아니 그거 아예 그냥 강의에 수정해서 올라와 있던데. 그래 알겠어. 진도 좀 나가자.
고마워. 자, 그래서 그것 모두가 it or 그것 모두가 started with giving a pencil. 이 연필을 주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의미고요. it or 자체가 지금 주어로 쓰인 부분이지. 자,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이 아담 어떤 이 일화에 대한 이야기, 어떤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담 브라운이라는 얘가 어렸을 때 그의 아버지가 would constantly 부사 remind him 그한테 막 상기를 시켰다 시키고 뭐뭐 하곤 했다 정도의 의미겠죠. 우대의 의미가 하곤 했다의 의미 있죠. 그한테 계속해서 상기시키곤 했다. We Bronze가 주어져. Bronze가 지금 얘 이름이었잖아. 그러니까 어떤 뭐 우리 이런 거죠. 우리 조가들은 뭐 이런 식으로 그죠. 우리 브라운과는 different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깜짝이야. 한 겁니다. 그냥 본 거지. 그지? 아, 눈빛이 막 너무 이렇게 뚫어질 것 같아요. 자, my father himself 해서 이때 himself는 없어도 되죠. 아빠가 강조한 건 본인 스스로라고 해서 강조한 거죠. 강조. 요거는 지금 제기대명사의 강조형법이에요. 없어도 돼요. 보여줬죠. 뭐를 보여줬어요? 어떤 걸 예를 how to be 해서 how to be 의무사, 투부정사, 어떻게 뭐 하는지 뭐 하는 방법의 개념이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스스로 어떻게 달라야 되는지에 대한 예를 보여줬습니다. 까지 이야기가 됐네요. 그래서 그 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he did not give his children 그는 주지 않는단 말이야. 주다라는 동사고요. 그의 아이들에게라는 간접 목적이고요. 캐시를 직접 목적어죠. 정확한 사형식 문장입니다. 그지? 정확한 사형식 문장인데 요거는 이제 요렇게 바꿀 수 있겠지. 캐시랑 his children을 바꿔서 요 사이에 앞에 give라는 동사 때문에 to라는 전치사를 적을 수 있겠죠. 그죠? 사형식을 삼형식으로 바꾸면 요렇게 됩니다. 그걸 요렇게 바꿔도 문장이 같은 문장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좋은 성적으로 애들한테 뭐 이렇게 돈을 주는 경우가 없었다라는 거지. 내가 성적이 좀 오르면은 혹시 뭐 이렇게 뭐 이 집안에서 이 거래가 좀 있습니까? 이번 기 중간고사에서 내가 몇 점 맞으면 엄마 이거 해줘. 이거 있나요? 없어요? 쌤도 해주는데. 100점 맞으면 확 찔러주는데. 없어요? 그래? 뭐 있던데 뭘 사주거나 뭐 이렇게 핸드폰 뭐 이런 거 바꿔주거나 이런 것들 막 딜 거래로 많이 하고 결국 못 바꾸던데. 자, 그리고 다음 문장 보시면 spend야 spend 쓰다 뭐 보내다 이런 의미가 되죠. spend 그 다음에 뭐 시간의 개념 돈의 개념 뭐 에너지를 쓰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 뒤에는 이제 보통은 오히려 이게 제일 많이 나오는데 ing 그래서 이 ing 하는 것에 시간이나 돈이나 에너지를 쓰다라는 개념인데 두 번째 형태, on 명사 형태도 올 수 있지. 여기서도 보시면 그리고 보냈습니다. 뭐를 썼습니다. half of the family's holiday budget. 그 가족 휴가 예산의 절반을 이제 여기 돈의 개념이네. on 명사 형태가 됐다라는 거야. 이 자선 단체에 썼습니다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on 명사 형태 두 번째 형태가 왔다라는 겁니다. 다음 이거요. spend는 동사죠. 얘는 동사죠. spent랑 did not give랑 이렇게 병렬되는 거잖아. 아버지가 성적 때문에 애들한테 돈을 준 적은 없고 또 뭐 그 가족의 막 이렇게 휴가 비용의 절반을 막 자선하고 굉장히 좀 뭐랄까. 다를 수 있죠. 그죠? 일반적이지 않을 수 있죠. 다 남을 많이 생각하는 가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이것이 가주오죠. 가주오고요. 데디아가 지금 진주오 이렇게 되겠죠. 뭔가가 자연스럽다. 아담이 follow his father's examples. 그의 아버지의 예를 어떤 모범을 따르는 것이 자연스럽고요. 첫 번째 동사, 두 번째 try to 노력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이렇게 되겠지. make a difference to his surrounding. 그의 주변엔 변화를 주려고 try to 자리입니다. 그치? 노력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웠다. 이렇게 되겠지. 이 자리에 뭐 동명사 이렇게 오면 안 되겠죠? 뜻이 달라지잖아. 시도하다 라는 뜻이 되잖아. 이거는. 막 노력해야지 시도 한번 쓱 해보는 건 아니잖아. 그죠?
그냥 아버지를 따라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막 살려고 하고 노력하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자, that was why 자리입니다. why라고 하면은 이렇게 비교되는 게 because제. because. 자, that was why냐, that was because냐의 차이점은 뭐 뒤에 원인이니 결과니 다 나오는데 다 필요 없고 우리는 이렇게 해석했어요. that was why 자리는 그래서 정도로 해석을 해서 앞에 문장이랑 연결됐을 때 자연스러우면 why 자리. that was because 자리는 왜냐하면으로 해석이 돼서 왜냐하면으로 해석이 돼서 자연스러우면 because 자리인데 여기 보시면 어쨌든 아담이 아버지의 그 모범을 따르면서 자신의 주변에 변화를 주려고 노력한 것은 자연스러웠다. 그래서 그가 항상 be interested in 수동의 개념이고요. 사람들한테 관심이 있었다.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겠지. 그지? 그래서 왜냐하면 관심이 있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 자리 because 하면 틀립니다. 자, he wanted to know. 그는 알기를 원했다고. What people thought, what they valued, what they wanted. 자, 지금 이거 전부 다 병렬되는 구조죠. 병렬 구조입니다. 면서 what의 의미가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그들이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는지,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해서 이거 의문사의 의미죠. 전부 다 의문사, 그 다음에 주어 동사니까 간접 의문문이 세 가지 문장이 병렬되었다라고 보셔야 되겠네. 이거를 알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학교에서 지금 요 단원 하고 있나요? 하고 있나요? 자, out of a burning desire to see the world. 그 세상을 보는데 막그 그냥 욕구가 있는 게 아니고 burning desire이에요. 막 불타는 욕구, 불타는 갈망을 out of 가지고, 그죠? 이걸로라는 의미죠. 세상을 보는데 막 불타는 갈망으로 he took a college program. 그니 그 대학교 프로그램을 이렇게 뭐 대교치하다 가졌다 대학교 프로그램을 했다라는 거죠. 어떤 프로그램이냐 하면 in which 자리를 잘 봐주시고 학생들이 여행해요. 전 세계를 여행하고 그 다음에 become acquainted with other cultures. 다른 문화들을 이렇게 뭔가 접하는 아는 알게 되는 그런 대학교 프로그램.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 해서 앞에 있는 이 대학교 프로그램을 꾸며주는 관계사절인데 뒤에 보시면 학생들 일단 요거 한 문장만 봐도 요거 이제 병렬되는 문장인데 요 앞에 있는 요 문장만 봐도 학생들은 여행했습니다 전 세계를 완벽하게 문장이 해석이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in which라는 자리가 뭘로 대신할 수 있나요? where이라는 관계부사로는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그죠? 관계부사 자리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요 자리를 in을 빼고 그냥 which라고 하면 틀린단 말이지. 대체 뒷문장이 완전한 문장이다라고 봐주셔야 됩니다. 아, 뭐 other이라고 하면 요거는 항상 뒤에 있는 명사가 복수형 명사를 취하게끔 하는 대명사죠. 그래서 other cultures 왔어요. 그래서 요 자리에 또뭐 another 맞으면 틀리고요. 그죠? another 하면은 요것도 틀리고 그다음에 또 cultures에서 s 빼서 culture 해도 틀리는 게 되겠지. 맞죠? 네, 다음 문장 갑시다. 자, 그 다음에 while others on the tour, 그 다른 사람들이 이 타워 여행하는 중에 다른 사람들이 collected gift 선물을 모아요. at each place 각각의 장소에서 어떤 장소? 그들이 방문했던 각각의 장소에서 선물을 모으는 동화. 네, 이렇게 되겠지? 아담은 어떻게 했어요? something different 다른 어떤 것을 했다. 전 세계 돌아가다 아니면 일단은 선물들을 살거 아니야. 전 세계가 아니고 어디 뭐 어느 도시에 방문해도 일단 기념품 이런 것들을 살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는 동안에 아담은 다른 거를 했대요. 거기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올 것이고 여기서 보시면은 데이 플레이스 나왔다 그래서 요 자리에 아 여기 지금 웨어리 생략되었구나라고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장소 개념의 관계부사 자리 아니죠. 왜? 뒷문장이 불완전하잖아.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됐다.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됐다라고 보시는 거고, 요 자리는 그러면 차라리 위치라든지 대수로 연결되면은 그거는 맞는 거죠. 이해되지? 자, 그리고 뭐 something 뭐 무슨 무슨 somebody 또뭐 있니? 무슨 무슨 one 그죠? someone, anyone, thing, body, one으로 끝나는 대명사는 이렇게 뒤에서 형용사가 뒤에서 후치한다라는 개념도 있죠. Something different인데, 뭐 different something 하면 틀리지?
He wanted to know. 그는 알기를 원했어요. 자, 사람들을 알기를 원했는데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who lived in that place. 그 장소에 사는 사람. 아까 전에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되게 관심이 많다라고 그랬잖아. 그치? 그래서 그 장소에 살고 있는 그 전 세계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알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가 결심했죠. He would ask one child per country. 나라 어디 나라 갈 때마다 그죠? 나라마다 per 하면 뭐뭐마다라는 의미지. 나라마다 아이 한 명한테 묻기를 결심했다. 요렇게 묻기를 결심했단 말이야. 그냥 뭐 기념품 사고 이런 게 아니고 나라마다 다니면서 애들한테 요렇게 묻는 이 어떤 다른 행동들을 했다는 거죠. 뭐라고 물었나요? If we could have anything in the world, 네가 세계에서 어떤 것이든 가질 수가 있다면 what would you want most? 무엇을 가장 가지고 싶냐? 그죠? 무엇을 가장 가지고 싶냐? 예은아, 네가 세상에서 아무거나 딱 가질 수 있어. 뭘 가장 가지고 싶니? 그렇게 갑자기 물으시면 평소 때 생각하고 있는 게 있을 거 아니야? 없는데. 나는 다 가졌다. 아니 그건 아니고. 은지야, 뭘 가지고 싶니? 없는데. 지원아, 보라색이면 되나? 야, 그 연보라. 연보라를 다 가지고 싶다. 맞죠? 아가. 야, 이 정도 저쪽 딱 그 나오는데. 누구지? 아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건물. 근데 그냥 건물은 아니고 수익이 창출되는 건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자, 하여튼 뭐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지금 어쨌든 간에 얘한테 이렇게 묻는데 뭔가를 주겠다는, 아직까지 그 주겠다는 게 아니고 그냥 물은 거잖아요. 그지? 세상에서 뭔가를 가질 수 있다면 가졌나요? 가진 거 아니지? 그냥 가짜로 정한 거란 말이야. 가정법이죠. 가질 수 있다면 네가 뭘 가질래? 라고 묻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 시제가 보니까 과거형 시제로 적혀졌고 조동사의 과거형 플러스 동사 오형으로 적혀졌네. 요거는 가정법에 뭐다? 과거형이지. 가정법 과거는 언제 사실에 대한 이야기다? 현재. 아, 지금 묻는 거예요. 지금 묻고 지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다 라고 봐주셔야 돼. could와 여기 would want의 자리를 요 짝들을 좀 같이 봐주시고요. 자, 그런 이야기였고 he was surprised. 그리고 나서는 좀 놀랐대. 수동태죠. was surprised at the answers. 그 대답에 놀랐는데 그가 받은 대답에 놀랐죠. 여기서도 answers 다음에 목적격 관계대명사 또 생략되어 있겠네요. Not a but be 구문인데 not 대신에 좀 더 강조하고 싶어서 never이라고 쓴 거야. 결코 이 컴퓨터나 TV나 차나 이런 것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but 뭐였다? 춤추는 거. 또는 책 한 권. 걔들한테 물으니까 이렇게 했다는 거죠. 아니면 for my mother to be well. for my mother to be well 이라고 했는데 이 투부정사잖아, 그지? 투부정사 앞에 for 플러스 목적, 명사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건 뭐다? 의미상의 주어 자리죠. 그러니까 엄마가 to be well, 건강해지는 거요라고 이야기가 된 겁니다, 그지? 우리 well 뜻이 뭔데? well 뜻이 뭐죠? 건강한. 선생님 방금 이야기를 해서 아는 건가? 어떻게 이게 나왔지? 보통 잘 정도로 알고 있지 않냐? 되게 천년덕스럽게 잘 이야기하시네요. 보통 잘 정도로 해석을 하면 우리 부사다라고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맞지? 근데 방금 회사님 이야기했듯이 건강한이라는 뜻이 있거든. 왜냐하면 요즘 to be 다음에 요 자리는 보호 자리잖아요. 보호 자리에 사실 부사가 쓸 수 있니? 안 되거든. 그러니까 형용사로 well이 건강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 자리 형용사 건강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라고 봐주셔야 됩니다. 엄마가 건강하는 거요. 뭐 이렇게 된 거지. 됐죠? 은지야, 무슨 생각해? 계속 뭘 가지고 싶을까를 지금 생각하고 있니? 갑자기 골똘히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 맞나? 자, 그래서 one of the answers in a particular surprised him. 자, 근데 그 대답 중에 하나가 특별히 그를 놀라게 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어떻게 됐냐면 led him to 이렇게 이끌었단 말이야. 변화하게 the course of his life 그의 삶의 어떤 진로를 이렇게 변화하게 만들었다
레드투 이끌었다 이렇게 되겠죠. 애 하나가 이렇게 대답했대. 연필요라고 대답해. 어 여러분들 어 볼펜 다 뭐 필통에 꽉꽉 채워서 많이 가지고 다니시잖아. 그치? 그 다음에 또 뭐 학교도 그죠. 어 온라인 수업 왜 우리는 하루 더 가니 안 가니 하고 있던데. 어 학교를 가고 싶어하는 애들도 엄청나게 있겠죠. 그치? 다른 곳에는. 자, it was a reflect. 그것은 대답이었는데 어, 인도의 한 소년의 대답이었다. 어, 뭐 이제 학교를 가서 어, 이렇게 뭐 배우고 싶다라는 개념이었겠지. 자, 어, he wanted an education. 아, 그가 그 교육을 원했고요. 어떤 교육이냐 하면 여기에 대한 어떤 동격이다라고 봐주셔도 되는데 기회죠. To become different. 어, 이렇게 변할 수 있는, 다르게 될 수 있는 그런 어, 기회인 교육을 원했다. 이렇게 되겠죠. 다음 문장. Realizing. 그래서 문장 끝났네. That he could charge a child's life. 뭐 해서 그는 어, 아이의 삶을 바꿀 수가 있었다라는 문장이고요. 그러니까 이때 realizing은 뭔데? 뭐 깨닫다라는 의미의 동사에서 ing 형태가 됐는데 요거는 그래서 그가 어, 아이의 삶을 바꿀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열 수 있었죠. 그 어떤 가능성의 세계를 with something 어, as 부분이고 a pencil 어, 이 연필만큼 작은 어떤 것으로 그 가능성의 세계를 열 수 있었다 해서 요 change하고 open하고는 연결되는 병렬구조가 될 것이고 라는 것을 어떻게 된 거야? 지가 깨달은 거지. 깨달았을 때 깨달으면서 정도의 의미 그래서 뭐 when이라든지 또는 뭐 as라든지 이런 거 쓰면서 주어는 he였을 거고요. 그 다음에 시제상 어, realized가 돼야 되겠지? 과거형 시제 when he realized 또는 as he realized가 이렇게 되는 분사 구문이다 라고 봐줄 수 있는 거죠. 아담이 이렇게 이제 또 깨달았을 때 아담이 시작했단 말이야. 그죠? begin이라는 동사는 그치? 투부정사나 동명사 둘 다 올 수 있습니다. carrying 올 수 있고 또는 to carry 올 수 있습니다. a pack of pencils 이제 펜슬 한 꾸러미를 이렇게 어, 아, 가지고 다니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리고 giving them 그것들을 또 말해 요때 giving은 예 caring 하고 이어지는 병렬 구조죠. 그것들을 주기 시작했다고 저 애들한테 along the way 뭐 가는 길에 그죠 어 다니는 길에 다니면서 애들한테 나눠 주기 시작했다. caring이니까 giving 왔는데 만약에 여기 to carry라고 쓰면 여기는 또 to give 해서 연결을 시켜줘야 병렬되는 구조가 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그 whenever 자리 1과에서도 있었어요. 그죠 whenever 자리 뭐할 때마다 해서 어, 쌤이 고 no matter when 하고 같은 의미다라고 이야기했었고 그다음에 어, anytime when 하고 같은 의미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어, 우리 저 나빈이가 선생님 여기다가 at이라고 적어줘도 되지 않나요라고 이야기해서 와 대단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어. 이렇게 바꿔 쓸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의미적으로 문법적으로는 얘네 둘이가 이제 딱 맞는 의미, 맞는 어, 표현인데, 뭐 의미적으로 사실 그냥 every time, 어, every time, 매번, 그죠? 뭐 할 때마다 every time, 요렇게 써줘도 의미적으로 통합니다. 돼요. 알겠죠? 그럼 뭐 each time 해도 돼. each time 해줘도 요 자리에서 특별히 뭐 문법적으로 틀리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he gave up pencils. 그가 연필을 gave up, 어, 나눠줄 때마다 그 애들이 seem to come alive. come alive 뜻이 뭡니까? 오케이 어, 활기를 띠다 활기차다라는 의미죠. 활기차 보였어요. 자 어, delight 하면 뭐 기쁜 건데 그지? to have a chance 그 기회를 가져서 어, 기쁘다? 그런 배울 기회를 가져서 기뻐하면서 이게 되겠지? 근데 이제 이거 보시면 기뻐하는 건 어쨌든 지가 막 기뻐하는 건데 기쁨을 받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거 수동의 개념인 거지? 수동의 개념이고 근데 뭐 어, 접속사나 주어가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요거는 as they 그들이겠지. as they 그 다음에 were 어, delighted 였겠죠. as they were delighted 에서 접속사랑 주어 없어지고 비동사가 being이 되는데 그것도 없어지면서 delighted라는 pp 형태만 남은 과거 분사 구문이다 라고 하십니다. delighted 자리 봐주시고 그렇게 했다가 얘가 이제 막 연필을 나눠주기 시작했다는 거죠. That was the start of Adam's plan.
그것이 아담의 계획의 시작이었다가 되고요. 뭐 어떤 계획이냐 하면 투부더드 만드는 계획해서 투부정 사의 형용사적인 용법 이제 학교를 만드는 계획이었죠. 사람들을 위한 학교고요. 자, 어떤 사람들이냐 하니까 여기서 이렇게 하나가 지금 들어가고 그다음에 또 여기서 이렇게 또 하나가 들어가면서 이 후후가 주격 관계 대명사인데 어쨌든 선행사는 people이고 얘도 선행사가 people이죠. 자, 어떤 사람이냐 하면 want to get an education. 교육을 받기를 원해. But 하지만 cannot afford one. 그거를 할 여유가 없는 사람들. 이렇게 되는 거지. 얘들아, 이때 원이 뭐예요? education이지. 그거세요. education이라는 개념을 받았다. education. 교육을 받을 여유가 없는 사람들을 위한 학교를 지을 계획의 시작이었다. 이렇게 되겠죠. 다음. Charity, 그 자선단체라는 것이 should be 이렇게 돼야 된다. Not about ing 이런 형태로 왔으니까 나대 법비 구문입니다. 나대 법비 구문인데 but about ing 이 구조가 똑같아야 되잖아. 병렬 구조가 되려면 그 다음에 여기서는 하나 더 있는 거죠, 그죠? Not about ing 요 giving하고 creating은 또 병렬되는 구조고요. 가난한 사람들한테 단지 주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니고요. 주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cycle of dependence 그 의존의 사이클 어떤 뭐 순환이란 뜻인데 클론하면 뭐 잔인한 이런 뜻이잖아. 의존의 잔인한 순환이니까 뭐 의존의 뭐 악순환 이 정도로 해석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의존의 악순환을 만드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단지 주고 막 계속 의존하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 About enabling them 그들한테 할수 있게 하는 거. 그들 스스로 자립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라는 거. 라고 아담이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무작정 그냥 돕는 게 아니고 얘가 스스로 돈벌수 있게 해주고 스스로 이렇게 일어날 수 있게 해주는 거 그게 자선이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조금만 더 나가 볼게. 조금만. 자, while working 뭐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얘가 지금 어쨌든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지문에서는 일치 문제로 낼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아담에 대한 이야기고 하니까 일치 문제로 낼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얘가 대학교 졸업한 후에 월스트리트에서 일을 했나 봐요. 일을 하는 도중에 해서 주어가 빠진 얘도 뭐다? 분사 구문이지? 접속사를 살려둔 분사 구문입니다. 아담이 뭘 만들었노? Tenses of Promise라는 지금 뭐 어쨌든 요 단체 이름이겠지? 대문자로 쓰여졌네요. 약속의 연필인가요? 하여튼 이런 것들을 이 단체를 만들었대. 거기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 비영리 단체 기구고요. 자, 어떤 비영리 기구냐 하면 주격 관계 대명사 that. 그지? 뭔가를 목적으로 하는 거죠. Build schools 학교를 만들고 그다음에 선생님들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거죠. 어디에서? 모든 나라 선진국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개발도상국에서 이런 것들을 학교를 만들고 선생님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이 비영리 단체인 Tenses of Promise를 만들었다가 되겠죠. 여기 보시면 어쨌든 간에 얘가 주어니까 선행사가 주어니까 뒷문장에서 여기 S 이렇게 붙였어. 삼인칭 다수 현재형에서 동사에 S를 붙인 겁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support에다가 아 병렬구조니까 여기도 S 붙여야지라고 하면 되나 안 되나? 얘의 병렬은 뭐다? build하고 support하고 병렬되는 거야. 투부정사의 동사 원형사입니다. 이런 거 놓치지 말고 가시고요. 됐죠? 자, 그의 첫 번째 프로젝트는 was to build, 짓는 것이었는데 라오스에서 학교를 짓는 것이래요. 이 라오스는 뭐냐면 뭐또 성격이 되겠죠. One of the countries. 그 나라들 중에 하나였대. 어떤 나라들? He had visited. 그가 방문했었던 나라들 중에 하나인 그 라오스에서 학교 짓는 거를 그래요. During his college program, 그 이제 대학교 어떤 프로그램 동안에 그가 방문했던 그 나라 중에 하나인 라오스에서 학교 짓는 거였다라는 개념이고요. 당연히 이제 이 시점 자체는 과거형입니다, 그지? 과거형 시제인데 라오스에서 이 짓는 시점이 과거인데 라오스 언제 가봤다고? 대학교 때 가봤지? 그 전에 갔던 거죠. 그래서 과거 완료. 과거 완료 had visited입니다. 대과거의 개념으로 쓰여졌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During이라고 하면
뭐 같은 의미로 쓸수 있는 게 for이라든지 뭐뭐는 동안의 의미, 그 다음에 while이라든지 같은 의미로 쓸 수는 있지만 for은 전치사입니다. during 자체도 전치사고요. 전치사라서 뒤에 어떤 명사가 오겠죠, 그죠? while은 접속사죠. 동안이라는 의미지만. 그래서 while 뒤에는 문장이 와야 돼서 이건 완전히 틀렸고, for은 전치사라서 명사가 올수 있는데, during은 뒤에 어떤 과거의 시점이 나와야 된다라는 규칙이 있고, for은 어떤 수치, 그지? 그래서 뭐 3년 동안 이런 식으로, for 3 years 이런 식으로 뒤에 수치가 나와야 된다라는 개념이 있으니까 요거 두 개도 차이가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알겠지? 그 예은이 기분이 떨어졌는지 좀 물어봐 주면. 자꾸 누워 싸가지고. 밥은 먹고 왔냐? 점심들은 먹고 왔니? 점심 내가 먹고 왔다. 오. 그럼 니 기운 없으면 안 되지 않나? 아, 먹고 왔어? 나머지 점심을 못 먹었어? 안 먹는 거야? 못 먹는 거야? 못 먹었어? 왜? 아니, 지금도 시간이 없었어? 아, 이거 밥도 못 먹고 왔지. 이러면 어떡하지? 자, 그래서 first of all, 자, 무엇보다도 아담이 어쨌든 간에 필요했죠. adequate funding과 충분한 이제 이 기부와 그다음에 이제 volunteers. 이 자원봉사, 봉사자들이 필요했다라는 거고요. 무엇보다도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fundraising effort, 그에 이제 막 기금 모금하는 그런 노력이 포함했는데, 뭘 포함했냐면 요거와 요거를 포함한 거죠. 첫 번째는 이제 참신한, 그죠? fresh idea를 포함했고, 두 번째는 그의 친구들의 어떤 그런 활동적인 참여를 포함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예가 이렇게 나와요. 그 얘가 어떤 참신하고 또 친구들이 도와준 것이었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turn A into B 금은 A를 B로 바꾸다라는 뜻이 되겠지. 그의 생일 잔치를, 잔치라고 하면 너무 올드하다. 어째 생일 파티를 나도 모르게 잔치라고 나왔어. 와. 자, 생일 파티를 자선 행사로 바꿨어요, 그죠? 아, 의식적으로 이렇게. 일적으로 자꾸 좀 이렇게 되뇌어야 돼. 내가 이제 내일 모레, 가서 왜 이렇게 시간은 왜 이렇게 좀 빨리 갈까? 그쵸. 우리 같이 늙어 가고 있으니까. 아닌가? 야, 근이가 피식 웃었어. 자, 그렇죠. 같이 지금 코로나를 같이 지금 겪고 있잖아. 같은 세대잖아, 아이가? 같은 세대, 왜, 욕하지 마. 지금 마스크 속이라고 욕하면 안 돼. 자, 어쨌든, 생일 파티, 그죠? 생일 파티를 이 자선 행사로 바꿨대. 그리고, turn do 하고, 요, collected 하고, 이렇게 이어지는 병렬 구조가 되겠죠? 과거형 시제. 병렬 구조 시제 일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시제 일치. 이 donation, 기부금을 모았어요. at the party. instead of a birthday, present. 그 생일 선물 대신에, 이렇게 되겠지? instead of니까 당연히 뒤에는 명사가 와요. 그죠? 명사가 오는데, instead라고 하면, 뒤에 이렇게 of가 오는 경우들이 있고, of가 없는 경우들이 있어. of가 있으면 당연히 명사가 이렇게 오는데, of가 없는 경우는 뭐냐면, 요거 부사로 쓰여졌다는 이야기거든? 부사로 쓰여져서, 뭐뭐 대신에라는 뜻은 똑같지만, 요 뒤에 이렇게 동사가 바로 연결될 수 있어요. 동사를 꾸며주듯이. 알겠지? instead of가 나오면 명사, instead 뒤에 of가 없으면, 동사가 올수 있다 라고 봐주셔야 돼. 그냥 명사, 다시 말하면 뒤에 명사가 있으면 of를 반드시 붙이셔야 됩니다. 그죠? 자, 그런 이야기고요. 자, 뭐 이런 것들을 했고, 또 거기에 대한 뭐 추가적인 이야기들을 하네요. Another time, 또한 번은 그는 요청했죠. 그의 친구들한테 이렇게 해달라고 해서 ask라는 정사는 목적 보호 자리에 to 부정사만 취하는 동사. To make a music video, 뮤직비디오 좀 만들어줘 라고 요청을 했죠. publicize 하면은 요건 뭐 촉진하다, 홍보하다라는 개념이에요. 할로윈 파티를 이렇게 홍보하기 위해서요. 자, 어떤 할로윈 파티입니까? held야. PP 형태, 과거분사가 앞에 있는 할로윈 파티 꾸며줘야 돼요. as a fundraiser. 그러니까 이제 그 모금 행사로서 열려진, 개최된 할로윈 파티를 홍보하기 위해서 또 뮤직비디오 막 만들기도 하고 했다라는 겁니다.
All of the donations, 그 모든 그 기부는 기부금은 would you go to the construction of school, 학교를 짓는데 들어가게 되고요. 마침내 사람들이 여기서는 이제 투부정사 썼네. 아까 begin 다음에 ing 형태 동명사 써도 된다 그랬죠. 묻기 시작했어요. 아담한테 어떻게 그들이 could get involved with까지 보통 involve 하면 with하고 같이 좀 이렇게 연결해서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뭐뭐에 참여하다라는 개념이죠. Pencils of promise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었다. 묻기 시작했다라는 개념이고 이제 의문사 주어 동사죠. 의문사 주어 동사라서 이것도 간접 의문문의 어순이 돼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자, 오늘 내용 여기까지 할게요.